본인들 작업은 안 하고 주저주저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생감자입니다. 저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독일 작가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늘 그렇듯이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작가이고요. 많지 않은 그림책이나 그 사판 어떤 책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 나이가 좀 있으세요. 독일에서는 좀 선 굵은 아동 출판 미술 쪽에 작업하시는 분이신데 1955년 독일의 란슈타인에서 독일의 현대 화가로 알려진 카를 하이델바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를 하이델바흐라고 하시는 분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력으로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독일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현대 화가세요. 그래서 그림 스타일이 굉장히 뭐랄까 미래주의적이기도 하고 약간 구성과 같은 스타일로 하시는 분인데 독일에서는 꽤 알려지신 분이더라고요. 이 집안은 좀 예술적 유전자가 뛰어나서 니콜라우스의 형도 카스파르 하이델바흐라고 해서 독일의 영화 감독으로 또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알려지지 않은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작가는 다방면에 공부를 한 작가인데요. 아버지와 가족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되게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예술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왔지만 그는 76년부터 83년까지 쾰른과 베를린에서 독일 문헌학, 그다음에 예술사, 연극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그 책 중에 옛날 이야기가 되게 많고 옛날 이야기 재화한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독일 문헌학을 한 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첫 책은 80년도에 나온 빌더보겐. 이 책이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림으로 된 신문이라는 성인책이래요. 그 책이 첫 책이고 첫 그림책은 82년에 코끼리들의 만남 또는 잘난 체하는 뚱뚱한 다섯이었고 이후 50여 권의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300여 권의 표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으로는 2000년에 독일 아동문학 특별상을 받았어요. 평론가 마리아 린스만이 한스 안델센상 추천사에 이 사람을 추천하면서 독일 작가로 이런 평을 했어요. 그는 독자들에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을 허락하지 않는 예술가이며 고전적 범주에 부합하지 않고 성행위, 죽음, 질투, 침략, 외로움 또는 두려움과 같은 아동 청소년 문학에서 금기시하는 주제를 분명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그런 주제들까지도 아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이의 감정과 감각을 묘사할 때 잊지 못할 인상적인 이야기를 구사한다. 그리고 독일 아동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의 그림책에서는 아이의 개성과 자율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위해 심리적인 공감과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정심이 그의 예술 작품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리아 린드만은 그의 약간 난해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복잡하고 미묘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글이 끝나는 곳에서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림을 넣는다던가 이것을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그는 익살스럽고 아주 다층적인 의미의 그 문체적인 기교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서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는 과장하고 초현실적인 거로 가득한데 그의 작품이 마치 에드워드 고리 그 다음에 로리오트라고 하는 독일의 코미디언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인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에드워드 고리, 로리오트, 토미 웅거러, 쌍빼 등과 같은 작품들이 섞여 있는 창고 문헌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작품이. 그러니까 그냥 뺏겨서 막 조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의 이 성향이 한 번에 들어있어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창고 문헌과 같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그가 창작자이자 방관자로서 성인이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고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어떤 청사진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리아 린드만은 이는 그의 상상력의 힘에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림책 상상 잡지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려하고 환상적인 구성의 탁월함과 그 안에 함께하는 유머가 매력적이고 또한 아이들의 악이 없는 장난과 거친 본능을 주목하는 몇 안 되는 작가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내용이 난해하기도 하지만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의 많은 책들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출간된 책이 몇 권 없어요. 그 중에서 부르눈을 위한 책과 여왕 기젤라,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야 세 권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브루노를 위한 책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울라라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브루노에게 책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아이가 울라가 브루노한테 책에서 뱀이 나와서 뱀한테 물렸다라는 상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흥미를 끌게 해줘요. 그래서 브루노가 그게 정말이야? 그러고 나서 책을 읽으면서 같이 상상의 나라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책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루노가 그림책은 어린이나 보는 거잖아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작가 소개해 주셨을 때 이 사람의 책이 이제 좀 약간 어린이들보다는 성인들도 읽을 만한 무거운 주제들을 다룬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작가가 그림책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책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하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닐까라는 다른 책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주제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책입니다. 여왕 기젤라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딸이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아빠가 이제 딸한테 잠을 재우기 위해서 천일야화처럼 하룻밤 하룻밤 여왕 기젤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행이 끝날 무렵이면 여왕 기젤라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왕 기젤라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부잣집에 부족할 것 없는 기젤라라고 하는 아이가 큰 배를 타고 세계여행을 가다가 그 배가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얘가 떠밀려 와가지고 어떤 섬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어캣이 사는 거예요. 미어캣은 처음에 이제 이 기젤라한테 친절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줘요.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는 미어캣이 자기 하인이나 된 듯이 계속 뭘 요구해요. 근데 그거를 미어캣이 그냥 받아줘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 요구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미어캣의 가죽으로 된 비키니를 입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어캣이 거기서 이를 빠드닥 갈고 복수를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젤라가 요구한 대관식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장치를 마련해갖고 꽁꽁 묶어갖고 바다로 평생 동안 떠돌아다니게 밀어버려요. 그러고서 얘기가 끝나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내용이 무겁고 그리고 또 이게 액자 구조잖아요. 아빠하고 아이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 자체는 재밌겠지만 왜 대부분 보면 주인공의 자기를 몰입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몰입을 하느냐. 기젤라는 너무 나쁜 애로 나오고 거기다 자기를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람쥐가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야를 살짝 말씀드리면 이 책은 외딴 바닷가에 집에 아빠 엄마 소년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부라서 며칠씩 집을 비우죠. 그러면 이제 소년은 낮에는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엄마가 들려주는 재밌고 신비한 바닷속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엄마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본 적도 없고 바다에 물을 담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 신비한 바닷속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돌아온 어느 날 밤에 이제 아빠가 창고에서 몰래 뭔가 은빛 색깔이 나는 어떤 거를 갖고 집으로 들어오는 걸 얘가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고 이제 바다로 떠난 다음 날 얘가 막 그걸 찾아봐요. 뭔가 막 집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 소파 아래서 바다 표범의 가죽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바다 표범의 가죽에 대한 얘기를 얘가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다 표범이 바다에서 살다가 무트로 올라오면 가죽을 벗고 인간이 되는데 그런 인간을 셀키라고 한대요. 근데 그런 셀키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려면 숨겨놨던 바다 그 가죽을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숨겨놓는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날 밤에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죠. 엄마 아빠가 사실은 셀키였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근데 엄마가 아이 무슨 소리야 했더니 소파 그 아래서 바다 가죽 표범을 발견했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아이 어부들은 다 그런 게 있단다 그리고 같이 자거라. 근데 그 다음날 짜잔 엄마가 없어졌어. 엄마가 없어지고 가보니까 그 소파 아래 그 바다 가죽 표범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이 아이가 바닷가에 서서 뭔가를 결심을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결심은 책을 찾아보시길.
스포일러 아니야. 근데 이 영화 이 책을 사실 그 우리가 이거 얘기해 버리면 안 보던 사람들은 충격적일 텐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뭐 작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뭐 잘 몰라서 나는 나 그 진짜 이분에 대한 거를 이분에 대한 거를 좀 잘 알려면 김경현 선생님을 한번 모시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에서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김경현 선생님도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티스트적, 문학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은 가능한데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표현이나 이게 글과 그림에 대한 어우러짐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그분도 공부한 분야가 문학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지 이분한테 좀 특징이 있다면 옛날 이야기에서 기반한 이야기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다른 한국 작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현대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 옛날 이야기인데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럼 독일에는 이 세키라는 전설이 있는 거죠? 독일뿐만 아니라 그 북유럽 쪽에 그 바닷가에 원래 내려오던 요정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정이 원래 이렇게 샤랄라한 요정이 아니라 좀 무서운 요정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깨비 같은 존재죠. 요게. 제가 검색해왔는데 이게 도서출판 등록에서 환상동물사전이라는 책에 나온 설명인데 스코틀랜드 북동부 바다에 사는 바다표범 모습을 한 요괴의 일종이래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큰 바다표범의 종류인데 그 지방에서는 이제 그게 사람 모피를 이제 썼다가 요정이 이제 모피를 벗으면 사람 모양이 되고 그 나쁜 짓은 안 하잖아 해코지를. 아니 근데 사람을 홀린대. 모피를 벗어 아버지가 홀린 건가? 여기서 쓰면 남자들은 남자 셀키는 인간 모습이 되면 여자들한테 추근덕거리고. 여자 셀키는 예, 모피를 벗어나왔다가 그 모피를 가져갔을 경우 그 남자는 결혼해야 되는 선녀와 나무꾼이네요. 네.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더라고 이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날개옷 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다 이렇게 유럽에는 백조 날 깃털을 입은 옷을 입으면 이제 사람이 백조가 됐다가 벗으면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옷을 훔쳐가면 못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전세계가 비슷한 설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아주 얄팍한 지식에 다른 지역에 있는 날개옷 설화는 이 날개옷을 발견한 즉시 아이를 그냥 두고 떠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 맞아요. 그렇죠. 다 데리고 갔어. 다리 사이에 끼고 막 양옆으로 끼고 막 두 팔로. 그게 더 슬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몇 명 낳을 때까지는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아 근데 또 일부러 보여주지. 이제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가 보여주잖아요. 그 선녀가 이제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제 원래 네 명 낳을 때까지였나 그래가지고 뭐 세 명이었나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없는 아 맞아요. 지경이 될 때까지 낳아야 옷을 돌려줘라 그랬는데 그 사슴도 나 이상한 놈이지고. 어쨌든 예, 그런 설화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옛날 설화를 관점을 바꿔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만약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 애 입장에서 본 거지 어느 날 아빠가 가지고 있는 꾸러미 안에 옷이 있어. 어머 예쁘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줬더니 엄마 사라졌어. 그런 얘기가 된 거지. 약간 우리한테도 되게 친근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 커서 바다표범이 될 거야 이 책을 보면서. 근데 사실 그냥 일반 대중이나 예비 작가들한테 읽혀보면 전혀 그 지점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이게 뭐지? 그냥 되게 황당해하는 것 같아. 이 맥락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엄마가 그냥 사라졌어. 왜? 그리고 뭐 이해를 이렇게 두고 가도 돼? 뭐 이제 어린이 책에 정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 정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보통 독자들은 이거에 대한 은유적인 거를 막 읽어드리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맥락을 쫓아가면서 표현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호기심 있게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녀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데려가는데 얘네는 자기네가 그 셀키라는 그 설화를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딱 떠났다고 했을 때 너무 충격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애를 버릴 수 있어.
가 아니라 그 설화에서 표범이 이렇게 바다 표범이 되면 돌아가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선녀는 데려갔는데 안 데려가니까 이제 이게 어린이 책으로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문화적 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번에 이 작가 하자고 했을 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독일 그림책 작가를 아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뭐 프랑스든 뭐 영국이든 이런 쪽 책은 봤는데 독일 작가 아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떠는 사람이 없어. 볼프 그러니까, 아 그래요? 볼프 에르프 그 사람도 맞아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책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약간 문화적 괴리가 훨씬 큰 게 아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아기자기하고 이런 얘기보다 철학적이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많은 쪽이 그쪽인 것 같아요. 그 독일이나 이렇게 북유럽 쪽 책들이 깊이 있게 그림책이라고 해서 그냥 애기들이 다룰 만한 아기자기하고 따뜻하고 예쁘고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심사평이나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저 되게 깊이 공감했던 게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들이 가질 수도 있는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도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야 이 책이 제가 좋았던 부분이 문학적이라는 부분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쭉 읽다가 마지막에 엄마가 그렇게 떠난 거를 알고 앞을 다시 보니까 복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수영을 되게 잘했다 그러고 엄마는 그 바다에 정말 발 한번 이렇게 담가본 적이 없는데 바닷속 얘기도 잘 알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찾는 재미도 되게 있어서 한 번 보면 안 되고 여러 번 보아도 좋을 그럴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거든요. 나는 그냥 이거는 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애가 엄마랑 같이 바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딱 지어져서 사각형 안에 들어갈 때는 바다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돼 있는데 얘가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닷속 상상동물이 나왔을 때는 그냥 흰 여백이 바다가 되어 있는 그런 걸 구사를 했더라고. 그런 부분도 나는 되게 이렇게 기이하면서 묘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그런 키워드들을 쓰는 게 되게 허투루 쓰는 게 없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쓰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막 어렵게 장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지식자랑 나 되게 똑똑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까도 그랬지만 뭔가 어떤 것들을 다층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여와서 그거를 문체로 만드는 기교를 즐긴다고 하잖아요. 나 되게 똑똑해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살짝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너무 없음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 드러내죠 뭐. 그래서 브루노를 위한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되게 쉽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게 책의 즐거움에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러티브도 복잡하지 않고 완전 직선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층적인 의미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 저거는.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뭔가 뭐 대상들과 얘가 겪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건 뱀만 못 찾았지. 근데 아까 생감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이 도자기도 뱀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권 다 다 바다가 나온다. 이건 좀 특이하네. 쓸 수 있는 게 작가가 아니 그러니까 바다에 관련된 어떤 소재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되게 친숙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아직도 바다는 미지의 세계가 굉장히 많다며요. 그래서 약간 이분의 그런 그 전설 그리고 상상 이런 얘기하고 이 바닷속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브루노를 위한 책을 보면서 마지막에 올라가 브루노를 책으로 끌어들일 때 호기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 왜 목에 있는 반창고가 잘 보이게 이렇게 고개를 해가지고 이거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뱀한테 물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브루노도 그 반창고 이렇게 목에 상처가 났네 하고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느낌은 왔지만 그래도 이 그림 안에 뭔가 뱀이 있어가지고 얘를 무는 장면이 있나 하고 다시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없는데 이제 아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생감자님하고 여러분께서 막 책을 읽고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게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국 공통으로 치킨은 좋아하는구나. 저 용도 치킨을 탐하다가 더체 걸렸어요.
근데 저 책을 보면 약간 영웅의 모험 옛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형적인 느낌이 있어요. 뭐 배를 타고 간다거나 어떤 아이템들이 맞아요. 세 가지가 나오나?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치킨이랑 그다음에 칼. 칼. 그게 이렇게 약간 복주머니 같은 데에다 이렇게 넣어져 있잖아요. 그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게 뭘까 처음부터 드러나 있지 않고 나중에 뭐 이렇게 던지면서 이게 보따리가 이렇게 비어서 막 날아가고 그 치킨이 괴물의 입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아, 이 아이템이 이게 치킨이었구나.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에 우리 뭐 구슬 세 개를 주면서 아, 뭐 갈 때마다 뭐 써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책 안에 책갈피를 이제 넘기듯이 보여주는데 책갈피가 마치 타잔의 그 넝쿨처럼 그 상상의 세계로 이렇게 착 들어가는 어떤 끈이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모험을 하는데 그 모험하는 과정에는 글이 하나도 한 줄도 안 들어가.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책을 보기 전에 어떤 과정은 글밥이 꽤 많아. 뭐 브루노를 막 설득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거는 뭐 어린애나 보는 거야. 근데 올라가 막 아 이거를 좀 어떻게 보게 할까 막 이런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글로 되어 있는데 정작 책 속에 들어왔을 때는 단 한 줄의 글도 안 나오는. 그러네. 그런 구성도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인상적인가 그 심사평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비호감이든 호감이든 어떤 한 부분은 인상적으로 독자가 받아들이게끔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주가 있다. 또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기젤라 보면서 저는 이제 읽을 때 동일시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기젤라한테 이렇게 동일시되는 게 아니고 당하는 리어캣에 되게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 좀 봐라 막 이러면서 애가 너무 부려먹는 거야. 부채질을 하고 막 음식 가져오게 하잖아.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공경에 처해서 낯선 곳에 왔는데 자기의 기존 생활을 이렇게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유지시키는 내가 원래 그 유람선에서 했어야 되는 것들을 미어캣들한테 요구하잖아요. 하루의 일과는 뭐 배 안에서 있었다면 내가 하루의 일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 공연도 해라. 뭐 수발을 이렇게 들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오지 말아라. 뭐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모자를 씌우고 자기가 알아보기 위한 이름 명찰을 달게 하고.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원래 이제 액자 구조니까 기젤라는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딸하고 애가 다섯인 집에 큰 딸을 데리고 아빠가 단둘이서 그 되게 유명한 에스트르? 그 노르망디에 있는 해변으로 얘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물 위에 뗏목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물 위에서 둘이서 편안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텔 안에서 식사를 되게 맛있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순간 아, 이 호텔에서의 이 생활 있잖아요. 이 호텔에서 휴양을 보내는 이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가 빗대서 기젤라를 빗대서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에 대한 뭔가 낯선 곳에 가서 보이는 인간의 어떤 행태를 빗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갑질의 역사 갑질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아까부터 이제 김공공님하고 생감자님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허투루 하는 게 없이 뭔가 다 상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현관 바깥쪽에 그러니까 길 쪽에 차 가는 방향으로 얼음 운동화가 한 켤레가 딱 놓여져 있는 진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징하는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걸 막 검색하셨는데도 이제 이렇게 시원한 답은 못 얻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제발 아는 사람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거 답답하죠. 딱 그 첫 장면에 신발끈 댓글 제보 이런 거 제발 봐봐. 제발 좀 알려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 독일 자체에서 문화적인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의 무슨 행태 뭐 여행을 떠날 때 안전을 위해서 뭐 신발을 잠깐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의 독일에서 문화를 알지 않는 이상 와서 활동하는 그 연예인 있잖아. 다니엘한테 물어봐야겠다. 메일 보내. 연락해.
헤이 다니엘. 아니 근데 저 이 이야기를 이 아이 누나하고 네. 저 나머지 애들 저 애기는 성별이 안 나와 있고 나머지 애들이 남자 아이들로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거든요. 네네. 저렇게 지금 창문에 세 남동생들이 실루엣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역캣 같아. 어 미역캣 같아. 진짜. 그래서 이거를 얘 동생 부려먹는 애인가? 그치. 동생한테 못된 짓을 하는 아. 누나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해석도 있어. 맞았는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첫째로 태어나면은 자기가 온통 사랑을 그쵸. 받다가 그 밑으로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자기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동생들한테 못되게 굴고 엄청 그리고 부려먹잖아요. 부려먹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얘를 나와 너만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마 하고 데리고 가서 동생들한테 잘해주렴 그러고서는 저런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가 자꾸 그랬다간 동생들한테 이렇게 호되게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얘 너무한 거 아니야? 미어캣 비키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얘를 처음에 맞이했던 미어캣이 네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네, 몇 마리가 돌아가면서 계속. 아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네. 하는 거는 여덟 마리. 그러니까 계속. 마리? 네. 근데 처음에 나온 거는 그러게 세 마리네. 세 마리. 갖다 준 건. 그렇죠. 세 마리가 네. 갖다 주죠. 근데 네. 참가에 있는 애들도 세 명 이렇게. 어 맞아. 근데 두 마리는 사람 말을 해. 그리고 한 마리만 프랑스 말을 해.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프랑스에 지금 여행을 와 있기 때문에 사람 말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웨이터가 뭐 세 명이 있는데 둘은 독일 말을 할 줄 알고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만 진실을 얘기해. 얘가 막 못된 짓을 막 이렇게 시킬 때에 나머지 둘은 네 알겠습니다 여왕패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말로 대답하는 애는 상대방이 알 수 없으니까 이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아, 난 그래서 이게 동생들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왜 처음엔 세 마리다가 나중에 여덟 마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엄마 아빠가 가족 계획을 여덟로 아예 여덟로 생각하신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 들어가는 문에 개가 똥 눕는 그런 픽토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 수문고부님이 그쪽 그 작은 고양이 드나드는 데 같은 문에다가 저거를 표시를 넣어야 되는데 왜 사람 드나드는 데다가 저렇게 놨을까? 저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막 그랬지. 아, 이거 독일인에게 진짜 물어봐야겠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유머일까요? 그냥 재미 이렇게 비틀어서 보라고 재밌게. 기젤라가 똥이다 이러는. 아니 그 여자애가 만약에 진짜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면 이제 인성이 그 똥이다. 그런 표현을 한 걸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저게 독일에서는 저런 텍스트를 해석을 한 아마 그런 뭐, 그렇죠 그런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 작가한테 관심이 그래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나올 게 나와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아우디야. 궁금만 아우디. 한 거지. 차도 네? 아우디 타고 왔었어. 아니 그래서 저는 저 저기서는 원래 저처럼 현대차 타고 같은 다녀. 그래, 현대차. 현기. 우리나라의 현기. 현기. 자세히 봐야 재밌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액자 구조도 되게 특이한 게 현실 세계를 표현할 때는 풀컷으로 표현을 하고 네. 가상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대로 이제 텍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화컷처럼 컷컷컷컷을 나눠서 가는데 저런 읽기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낯설어서 사람들이 너무 읽기 힘들고 저 책에 대해서도 비호감이 1순위야. 글이 너무 글밥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얘기를 이해하려면 자세히 봐야 되는 거야. 몇 번을 네. 다시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기젤레가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 되게 이상한 여자이고 얘가 그 수문군이 말한 대로 갑질 딱 보이는 게 갑질이잖아. 그 미어캣들한테 심지어는 마지막에 주문한 게 너희의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노동자를 막 이렇게 착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들어서 갑질의 역사처럼 처음엔 딱 읽혔는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피어나는 거야. 그 누나와 동생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뭐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나는 그 저 미어캣들한테 일부러 모자를 다르게 해서 표식으로서 네가 누군지를 알게끔 하는 표식 그거를 주는 거에서 정말 이 인간의 그 계급에 그 귀족들이 이렇게 쓰는 모자들 있잖아. 왕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첫 출발을 보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같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갈아 끼워도 모자에 대한 상징이 변화없는 거야. 밑에는 계속 바뀌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어캣들이 다 똑같은 게 생겼으니까 이름으로 불러줬지만 사실 저걸로 우리를 계급으로 치면 이제 공작, 백작 그치.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도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치. 프랑스 역사랑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마지막에 왜요? 왜 민주주의가 된 게 이렇게 시민혁명에 의해서 된 것처럼 그 전에는 평등한 사회였다가 그런 계급이 들어왔고 절대 왕권? 왕권 그런 역사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평등하진 않잖아. 그 샤를이라는 애가 우두머리야. 그 프랑스 말을 쓰던 미아켓이 우두머리야. 근데 총집이. 옛날에 부족 사회에서도 그 안에서 부족장? 제일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이 왜 부족장 노릇은 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혜택을 더 많이 갖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무리를 이끄는 그런.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냥 난파당한 인간을 구해주는 것 같았는데 왜 계속 요구사항을 들어주는지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 보통 옛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섬기던 신하고 닮은 사람이 왔다 맞다.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보통 옛 이야기에서도 뭐 여자가 오든 남자가 오든 그 모시던 신이나 혹은 신격화된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비슷해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유는 안 나와. 그냥 난파당했고 도와줬는데 얘가 요구하는 걸 계속 들어줘. 그리고 신화가 돼. 네. 어느 순간 기젤라가 얘기하잖아. 너 나한테 여왕이라고 불러 라고 하는 순간 텍스트에서 처음으로 신하들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 전에는 미어캣에게 신하라는 단어는 번역되어 있지 않거든. 그게 뭔지 몰라서 얼결에 당한 그러니까,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미 알았다 그러면 얘가 얘네들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종속되고 그 말을 들어주고 상하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인 것도 같고 저는 그 점에서 싫어요 소리를 잘 못하는 인간관계도 여기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약간 뭐 제가 해낼 수 있는 일 뭐 이런 거에서 더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싫어요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막 엉엉 울면서 그거 다 나가는 때가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쳐놓지 않으면은 왜 계속 요구하잖아요. 상대방이 계속 양보만 하게 되고 근데 계급 사회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샤를이라는 애가 딱 정말 안 좋은 얘기를 할 시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자 씌워주면서 이름 너네들 이름을 내가 지어줄게 이러면서 모자 씌워줬을 때 이 악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이상한 마음을 안 먹었는데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아 얘가 우리야 걔 관계가 대등한 위치가 아니 관계가 확실해졌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이제 꿈꾸기 시작하는 거 보면 그쪽에 훨씬 더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저도 똑같은 생각 했거든요.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도 자기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그 하얀 백인의 수염 달린 사람인데 걔네 그래서 스페인 애들이 도착했을 때 와 그 엄청 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와 쫄딱 망했잖아. 근데 지금 요 책 세 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형태를 되게 좋아하네. 똑같이 균일한 형태가 아니라 글밥이 많다가 글밥이 없어지거나 글밥이 있다가 글밥이 없어지거나 예. 그런 뭔가 이제 변화에 대해 세 개가 다 똑같은 그런 구조인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 저기 난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예, 바다 표범이 될 거에서도 엄마가 얘기해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예. 때는 몇 페이지 동안 글이 없잖아요. 그리고 브루노를 위한 책도 똑같이 상상으로 들어갈 땐 글이 없고 여기 기젤라에서는 반대로 아빠가 이야기해줄 땐 글밥이 장난 아니게 막 늘어나는 형태로 자기 스타일이 구조를 예, 바꿔버리는 형태를 그러게요. 즐기시나 보네요. 3개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단체, 나 3개밖에 안 읽어봤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린 메르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체록해서 모아놓은 건데 그건 거의 진짜 그 체록서 같아요. 거기에 일러스트레이션은 거의 되게 작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거의 진짜 동화책처럼 돼 있어요. 그 메르앤이 동화라는 뜻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옛날 이야기라는 뜻 아니에요? 네, 메르앤? 약간 이제 애들한테 들려주는 것 같은 구전설화 뭐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문화적 사대주의인지 메르헨에 좀 뭔가 있어 보였는데 검색해보니까 아 근데 옛날에 무슨 찻집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귀염귀염하는 그런 찻집의 이름이 메르헨 뭐 이런 아 그래요? 이런 게 많고 일본에 가도 뭐 메르헨 하우스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동화나라처럼 근데 사실은 이런 텍스트들을 대할 때 그 메르헨이라는 단어는 약간 그런 막 환상의 동화 세계보다는 조금 기괴하고 묘한 이야기? 뭐 이렇게 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여자 노래 부려서 남자 홀리게 하는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세이렌? 뭐 세이렌 얘기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호수나 걔네 숲도 되게 기괴한 그런 숲들이 많잖아요. 나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대부분 산이 되게 많으니까 논밭논마 타다가 이렇게 산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숲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평지에 이렇게 숲이 똑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장벽처럼 근데 영국에서 이렇게 뭐지 열차 타고 가는데 정말 평지야. 쫙 이렇게 초원이야. 근데 저기에 장벽처럼 나무들이 쫙 서 있어. 완전히 결계된 세계처럼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감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겠다. 그런 걸로 통한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렇네요, 진짜. 드라마 있잖아. 그 왕자의 게임. 거기서 재밌어.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장벽에 대한 느낌도 성벽, 장벽 막 이런 그렇죠. 그 느낌도 거기에 대한 개념에서 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거로부터 분리되는 거? 여기에서 성벽을 치고 저 숲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그 지형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우리가 인간이 겪는 되게 본능적인 아주 고전적인 뭐라고 두려움이나 혹은 그런 코드들 시각적인 코드들을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 공부를 한 바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그리고 아까 전에 작가 소개할 때 영향받은이라고 했잖아. 에드워드 고리 네. 뭐. 근데 아까 전에 저 잘 몰랐는데 브루노를 위한 책 찾아보다 보니까 중간에 브루노가 배 타고 가는데 거기 배에 이름이 써 있어서 검색해봤더니 오스빅이라고 써 있어서 오스빅? 네. 그랬더니 에드워드 고리 책 오스빅 버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쓴 거 아니까 그거밖에 검색이 안 돼. 아니 이거 어디지? 어디에서 또 숨어 있나 그런 게? 배 여기 바다표범 이것도 아빠가 배를 타고 나가는 장면에서 배에 다비드라고 써 있어. 데이비드. 근데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너무 흔해서 뭔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비드는. 아 이분들 배 이름까지 신경 쓰면서 있대.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렇게 보게끔 이끌어주는 거야. 네. 하나도 이게 다 상징이 있을 거야. 얘가 커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 묘한 구도 있잖아. 이 뒤통수를 통해서 저 1층에 지금 행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보여주는 구도의 어떤 느낌? 나 너무 단순하게 봤네. 그러니까 물건들이나 소품들 같은 경우에도 다 뭔가 의미가 그리고 이 나는 바다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야.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바다에서 이 느껴지는 환상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환상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의 캐릭터들이 조합이 되어 있어. 근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기획하는 편집자의 입장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틀거리가 있겠지만 이 얘기에 대한 그 메리트 되게 즐겁겠다. 이거 재밌겠다. 엄마가 이 아이한테 어떤 바다 얘기를 들려주는지 한두 개만 예를 한번 들어봐라.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은 글이 하나도 없이 캐릭터들이 다 조합돼서 바다를 유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대범하면서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치 그림책계의 약간 반눈 같은 느낌? 반지의 제왕 쓴 사람. 반지의 제왕 쓴 사람이 반눈이야? 아닌데? 톨자 들어가지 않아? 미안하다. 반눈은 그거야. 저기 인류의학이라고 쓴 사람인데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반눈이 아니라 톨킨 같은 느낌의 책이고 내가 아까 오면서 딱 얘기하지만 내가 여왕 기젤라를 통해서 느꼈던 게 기젤라를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기젤라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림책계의 미하엘 엔데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하엘 엔데 누군가요? 모모. 끝없는 이야기. 나도 안다 그 정도는. 미안해. 내가 이겼다. 나 생각이 안 났을 뿐이야. 모모 읽었어. 모모는 젊은입니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아니 근데 그 미하엘 엔데가 쓰는 그런
그 판타지적인 부분, 그 유럽 사람들이 쓰는 판타지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되게 거칠고 되게 기괴한 듯한 느낌이 강한데, 미엘 엔덴한테는 사실 저는 기괴하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지만 뼈가 느껴지잖아요.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의 뼈가 느껴지는데, 이 사람도 약간 거친 본능을 보여주는 대신 거기에 뼈가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계급 사회를 보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바다 표범한테도 좀 편모 편부 같은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약간 부모에 대한 어떤 모습을 조금 반추해서 옛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했는데 이거 바다 표범 보면서 이게 반인 반수잖아. 요즘에 영웅들 그런 게 많잖아요. 어떤 외계인, 아빠는 외계인, 엄마는 지구인.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발현되잖아. 이렇게 자기가 외계인이었던 게. 능력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보면 나오잖아. 아, 그래요? 주인공이 아빠 외계인이었으면 나중에 밝혀져요. 근데 그 능력이 나중에 나오거든.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능력이 나올까요? 수영 잘하잖아, 수영. 너무 그 약하잖아. 애기잖아. 애기잖아. 근데 나중에 뭔가 되게 싹 변하는 게 아닐까? 몸이 촥촥촥촥촥. 아쿠아맨처럼. 마블 히어로야? 아, 그런 걸 요즘 너무 많이 봐서. 다리가 짧아지고 이런 거. 몸이 그 형태가 돼. 뚱뚱해져. 근데 사실 나는 좀 옛 이야기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떤 기괴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게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돌연, 우리가 알 수 없는 돌연변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요. 위대한 쇼맨. 그 위대한 쇼맨 영화가 실화인데 뉴욕의 그런 어떤 상업적인 쇼를, 서커스 같은 그런 쇼를 만든 최초의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한 게 그 기괴함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뭐 태국에서 미국으로 팔려온 샴 쌍둥이를 섭외하고, 뭐 난쟁이 섭외하고, 여자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수염이 나거나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 그런 거, 뭐 우리 되게 많이 돌연변이 있다라고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요. 모아서 쇼를 조직하는 거야. 막 이렇게 덤블링을 하게 하고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동물원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어떤 액션을 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기괴한 즐거움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을 착취하진 않나요? 영화에서? 착취를 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파산을 했는데 그 단원들이 안 떠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언제나 괴물 취급을 받아왔는데 그런 쇼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서 돈벌이를 이용한 아주 사악한 인간이다라는 평과 한편으로는 그런 약자들한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한 거에 대한 부분. 근데 어쨌든 그 뉴욕 서커스로 되게 유명을 했고 2017년까지 그게 유지가 됐대요. 돌아가시고 2017년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서커스단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그 얘기했던 게 돌연변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초능력자가 아니라 아주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형적인 부분에서도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고 우리한테도 우리는 다 눈, 코, 입이 다 하나씩 달려있고 뭐 이렇게 달려있지만 내부의 장기나 이런 데에 대한 기형도 엄청 많다라는 거죠. 아 맞다. 심장이 맞아, 맞아. 두 개인 사람도 있고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만약 그런 모습들을 봤다면 신적인 존재를 느끼거나 아니면 신의 장난처럼 느껴지거나 뭔가 새로운 존재를 본 것 같을 것 같고. 이 얘기 왜 나온 거야 근데 갑자기? 아 바다표범? 돌연변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와서 꾸물꾸물하는데 바다표범인지 한 거야. 아니 근데 그런 전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산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보다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그런 미스테리한 거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안 밝혀진 저 밑에는 그런 존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인어나 막 이런. 인어. 인어 하니까 갑자기 완전 다른 얘긴데 뭐 상반신이 사람이고 하반신이 물고기인 사람 인어와 상반신이 물고기. 그 결혼하려면 누구랑 결혼할 것이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근데 우리는 원래 물에서 온 존재이긴 하니까 태초에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럴 정도로 되게 희한하긴 한 것 같아. 왜냐면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한 200년, 100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이 우주상에서 지적 생명 존재를 지금 증명하는 사례가 없잖아. 본 게 없거든. 우주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만 할 뿐이지. 근데 이게 지적 생명체로까지 오기까지 이 진화 과정이 어마어마한 어떤 우연과 타이밍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아주 억겁의 세월 동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차적인 어떤 진화의 이걸로만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세이긴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종교를 갖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주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종교의 가장 큰 점인데 어떤 목적론적인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 모든 거는 운명이라는 게 데스티니가 있다. 이게 흘러가는 흐름은 어떤 방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맞나. 그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어디로 갑니까? 소멸로 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걸로. 소멸로. 네. 영생을 얘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모든 종교는 사실 어떤 다 이렇게 폭발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말이 있고 예를 들면 내세로 가는 거와 아닌 거의 차이가 있잖아요. 내세로 다 가잖아요. 원래 종교의 그 특징이 있잖아. 세 가지 그게 부합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있는데 기준이? 옛날 책에서 봤는데 종교긴 하지마 여기서 왜요? 왜요? 건들지 마 종교 없어 나는 아니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상 중에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큰 인간을 이루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모든 게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이 현상들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기괴함들에서 기댈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어떤 기둥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기괴한 거를 막 진짜 눈안으로 딱 봤을 때 혹은 그거를 듣고 두려움을 키우고 할 때 기댈 수 있는 부분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바다가 무섭고 바다가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런 걸 거예요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다 찾아볼 수가 없고 지각에 대한 것도 읽었는데 인간이 겨우 판 게 십몇 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피부 이 상피 조직 조차도 제대로 파 내려간 적이 없는 거야. 지구를 어떤 인체의 피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 그 핵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야, 혹시? 그 안에 지하 세계가 있는 거 아니야? 지하 세계가 있지, 당연히. 거기 공룡이 아직 있다니까. 아, 진짜? 아, 그래서 그 공룡 얘기도 진짜. 공룡의 피부는 실제로 어떤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충류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의 파충류에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새처럼 깃털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큐를 보는데 저도 그 얘기를 예전부터 이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거는 뼈 외적인 그쵸? 거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근데 요즘에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 이제 옛날처럼 파충류처럼 표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큐를 보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공룡이 나왔는데 깃털을 이렇게 달고 나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공룡이 왜 저래? 내가 그래서 아니 공룡의 피부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 바뀌는 예전에 생감자 같은 분이 한 분 있었어야 돼 옛날 사람 중에 막 벽에다 그리는 거지 디테일하게 벽화로 남겨야지 벽화로 공룡이 살았을 때 인간이 없었어요 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물론 근데 왜 진짜 인간이 없었던 거야? 없었어요 그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건가 그렇지 그 막판에만 그 포유류 설치류 같은 그러니까 정도만 살짝 겹치고 포유류가 이렇게 그 공룡이랑 거의 겹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걔네들 몰랐.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네. 있어. 뼈 그리고 막 깜짝 놀랐겠지. 우가 이러면서. 근데 뼈를 팔 정도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 우리가 파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잖아. 막 이렇게 지각 변동으로 확. 막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나는 오히려 되게 신기한 게 그 나스카 있잖아요. 저기 나스카 벽화라고 해서 그림. 지표면에다가 네. 그림 그리는 엄청 거. 엄청 큰 그림. 난 그거는 정말 비슷해. 그렇게 큰 어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보지 않으면 그 형상이 그렇죠.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거를 왜 그렸을까? 그거를 외계인 했단 말이 많지 않아요? 그치, 많아. 뭐 비행기 우리 어릴 때 소년 동화에 비행선이 맞아. 착륙하는 비행장이었다. 뭐 맞아.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 맞아. 버뮤다 삼각지 막 이런 거. 진짜 근데 그렇게 그릴 수 있나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비행기... 왠지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모아이 석상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와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옮기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거의 다 밝혀졌더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고 피라미드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뭐 마야 달력 같은 경우도 보면 걔네들도 엄청 거의 정확하다. 네, 365.231인가 이렇게 완전 되게 엄청 과학적이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땅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네. 수학적인 그 계산 능력이 있으면 이제 그릴 아주 수 대단한 거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대단하다. 레이저 쏘고 막 정확하게 컴퓨터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000, 2000년? 막 이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알려줬나? 지금만큼 그 저 산, 인류가 산만큼 뒤에 에이.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정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재서 직선은 자연계에 없는 선이잖아요. 직선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그리는 되게 이상적인 선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직선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어. 아주 정확한 직선이라는 거는 이상화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선들이고 방향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희한한 건 고대 피라미드일수록 더 정확하고 그 현대에 가까울수록 더 허술하다는 거예요. 건축도 그렇고. 외계인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인류가 엄청난 기술력을 건전지도 있잖아. 그래서 요번에 그 전 뭐지? 건전지요? 전쟁 났을 때 이란 그 저기 후세인이 막 도피하고 그럴 때 막 폭격하고 그랬었거든. 그때 박물관이 폭격을 당했어. 근데 그 박물관에 제일 오래된 인류가 만든 건전지가 있었어. 건전지가 되게 커.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야, 대박. 아 그거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대 뭐 기원전 뭐 천년 뭐 이런 등인 거지. 그 전기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우주론을 펼친 사람 중에는 자기장에 대한 얘기야. 그리스 철학자 중에는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 그 지금도 모르는데 자기장이 무엇인가 나중에 그거를 2000년 넘게 와가지고 와. 겨우 테슬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자기장으로 뭐 무슨 전기를 생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기원전서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대단하다. 타임머신 타고 그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계속 그런 왜요? 얘기만 하고 있어. 타임머신은 가고 싶진 않네요. 테슬라는 뭐 지구가 전 하나의 그 전기 건전지라면 땅에다 맨날 뭘 꽂고 이거지. 우리도 자기장이가 있잖아.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와 어떤 기계함을 마주보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 들어가나 봐. 고대사나 막 이런 걸 보다 보면 희한한 지점들이 있어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리스의 한 섬에서는 왕이 너무 오래되면 이게 부패하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왕이 스스로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자살을 할 때 이제 단순히 아 나는 이제 자살합니다 뭐 왕이니까 자살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의식을 치르는 거야. 그거에 대한 명분을 갖게 하는 그래서 피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를 뿌림으로써 이 여기에 대한 더 복된 뭐 번영을 가져오고 다음 세대로 이걸 물려준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보면 굉장히 막 어마무시하고 막 무식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게 그 나름대로 그 시대의 사회적인 어떤 조율이 되어 있었고 그 마야인지 아스텍인지 아즈텍인지 뭐 사람을 하루에 열몇 명씩 죽였대요. 신의 재단에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 지방에는 단백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백질 공급원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식인 풍습을 했는데 그 식인에 대한 부분을 마치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명분화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겨났다라는 거지. 어떤 뭐 이렇게 막 미신을 믿고 막 뭔가 막 거기에 미쳐서 막 광신도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어떤 동력 뭐 이런 게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곤충을 먹지 왜 굳이 또 곤충도 많았을 텐데. 너무 작지 않았어요? 그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그 건담 같은 데 보면 뉴타입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주 시대에 네, 우주 시대에 나가서 이제 이 기계가 발달되고 우주로 나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인류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식의 나와 얘기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게 우리는 디지털 과도기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릴 때부터 접한 건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데이터와 이런 거에 완전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혹시 신인류가 우리 자꾸 TV 보여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디지털 기계 만져주면 안 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산만해진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산만해진다는 것도 너무 우리 기준 아닐까.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야.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신인류 이런 애들 사이에서 결국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뭔 소리냐 또. 아니 근데 언제나 사람은 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도구를 개발하고 도구에 지배를 당하고 다시 그걸 적응하고 또 새로운 도구를 창조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옛날에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지배를 되게 많이 받았다면 뭐 그런 고산지대에서 사시는 분들 보면 머리는 엄청 큰데 키가 되게 작고 그 기압에 어떤 적응한 인류상이 있잖아요. 난 고산지대에 피가 있었던 거. 되게 단신인데 얼굴과 이 어깨가 되게 좁고 뭔가 기압 고산에서 내려왔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움찔움찔해. 내 얘기인데 막. 그게 어떤 식으로 적응하냐에 따라서 사람들 모습들이 되게 다른 것 같고 대표적으로 위도에 따라서 추운데 살수록 코가 높고 그러니까. 좁고 하잖아요. 내려갈수록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코평수가 되게 넓고 코가 낮잖아요. 그게 건축의 지붕 높이랑도 되게 똑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적응에 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생감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구에 지배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적응에 관한 것 같고 돌연변이라고 보긴 힘든데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거는 개체수가 뭐 예를 들면 뭐 1,000명 중에 예를 들면 한 명이 굉장히 그 다른 사람과 다른 식의 어떤 형태나 혹은 능력을 갖고 있거나 뭐 혹은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나 왜 오늘 계속 헛소리만 생각해? 능력이 없다니까 왜 찔이 없다고? 그런 능력 돈 버는 능력이 아니 그 돈의 능력이 아니라 너무 쓰지 마. 아 능력 없. 머리가 크거나 아 이제 에어컨 좀 틀어야 할 것 같아. 아 더워. 아 좋다. 독일책은 독일책이다 이런 얘기. 어 거기까지 가서 독일 돌연변이까지 갔잖아요. 치면 이 책을 읽고 어디까지 돌연변이까지 엑스맨 얘기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그거보다 그 영화 생각나는데 그 무슨 페레부인과 무슨 뭐 있었잖아요. 아이들 뭐 해갖고 신기한 아이들이가 무슨 이상한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 그 보고 싶은데 못 봤는데 나 봤는데 그게 무슨 전쟁 속에 뭐 아이들을 지켜내는 네네 그 아이들이 근데 그냥 보통 아이들이 아니고 이상한 돌연변이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계속 아까부터 그 얘기 듣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 영화가 그거 아니면 빅피쉬 거기서도 왜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 지어내는데 거기서도 샴쌍둥이도 나오고 굉장히 큰 사람도 나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진짜 있었지 않았어요? 빅피쉬는? 그쵸. 근데 뭐 아빠가 조금 뻥튀기 한 것처럼 어쨌든 얘기해주는 거 그렇죠. 아 나 요즘에 맨날 그 밤에 재울 때 딸내미한테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왕의 전라처럼? 상상 이야기 내일 2부 뭐 모레 3부 좋은 아빠다. 짜내야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능력이 늘어날 거예요. 계속 바다 표범 이야기에서 왜 물구물구 이상한 갑자기 옛날 이야기까지 갔는데 저거 기젤라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왜 계급 사회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또 이제 사적인 얘기를 왜 갑자기 막 찬물을 끼얹었어 내가 막 잘 떠들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바운더리가 되게 큰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소문고님이 기젤라 보면서 자기는 저 미어캣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어릴 때 처음에 봤는데 왜 그때 살리에르 살리에르가 그 이인자 천재성을 가지지 못한 자의 고통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 살리에르는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인자도 대단한데 이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인자뿐만 아니라 그거 이해를 못한 거야. 그 마음도 그러니까 이인자의 그 고통 이런
저 또라이 같은 사람이다. 어. 어릴 때는 그러고 있다가 좀 크고 났더니 조금 더 크니까 아 살리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된다. 이제 아 그래 갖지 못한 자의 그 재능을. 근데 조금 더 이해 지나고 나니까 고기의 궁정 음악가라고 되게 무능한 사람이 나와요. 퉁퉁해가지고 눈치도 없고 이렇게 네, 자리, 정치력 정치력도 아니고 무슨 집안이 좋아서 된 사람 같은 되게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샬리에르를 걱정할 때가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궁중 음악가 그 무능한 그 눈치 없고 뭐 이러는 무능한 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나는 사실 저기도 못 가잖아. 그래서 저기 어디서 거기서 노동자들 막 이런 계급이 나오 그것까지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 나는 저런 노동자급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미어캣 나는 미어캣 같았어요 이랬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미어캣의 감정이보단 차라리 거기 막 지나다니는 풀 그 배경에 나오는 풀 있잖아. 완전 민초. 그냥 나는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저기 풀 하나 같은 존재 같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뭔 소리야? 야망 감자가 그런 게 있었단 네? 말이야.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말이야? 야망을 키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야망이. 권력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경제 얘기로 나 흘러갈 수밖에 없어. 네. 자꾸. 이게 옛날에는 물론 돈이 권력이긴 했는데 그거를 애써 포장해가지고서는 뭔가 명분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로 이렇게 포장했다면 요즘에는 진짜 그 날것 그대로로 이 돈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 관계가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나날이 갈수록 발전해 간다는데 사실 제가 보면은 막 민중들이 미어캣 있잖아요. 미어캣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사람 그러면은 위에 이제 기득권자들은 거기서 이제 사탕발림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민중들한테 해왔잖아. 예, 풀어주고 이렇게 달래면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체제가 보이니까 과연 언제쯤이면 우리가 바라는 그 유토피아 이상적인 평등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까? 그게 되게 적정 수준을 다 같이 만족시키는 중간지대라는 게 개인이 생각해봐 자기가 다 중간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 그 안에서 어떤 공동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 공동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잘 세워놔야 되는데 그거를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얘기하는 방법이 제일 사실 서양에서부터 내려온 그쵸. 막 투쟁하면 요만큼 살짝씩 투쟁하면 요만큼 이렇게 왔던 게 어떤 사회적인 틀처럼 돼 있는 거야.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 아까 보면 정말 대책 없이 쓰는 사람들 있어. 내 생애가 다야 막 이러면서 정말 막 갑자기 내가 찔리지. 모든 거를 아니 다들 울면 다 찔리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아성찰의 날이야. 자기에 대한 돈 그 어떤 개인적인 네.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본에 대해서도 준비하거나 이런 대의를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지구상에 73억인가 그래. 73억의 생각이 정말 다 가지각색일 텐데 가지고 있는 지구라는 자산은 한계가 있는 자산인 거야.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떤 공통분모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 73억이 다 같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방법은 띄워주는 건데 난 그거를 되게 진짜 극악하다 혹은 나쁘다 라고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럼 어떤 사회적인 그거를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 안 돼, 인간은. 그걸 평등할 수가 없어. 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아니, 그래봐야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합리적인 지금 이 사회가 출현한 지가 100년 좀 넘었나? 정도밖에 안 돼.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는 느끼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늘 가난해. 근데 나는 오히려 정말 인간이 계급 없이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들기는 해. 보멸로 다 향이 간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 있고 하물며 아주 단체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그 큰 틀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그냥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부분에 두각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막 각자 역할이 그 어떤 일을 이렇게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불평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일을 잘하고 일을 뭐 큰 틀을 가는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죠. 그러면 그 발언권에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 왜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반론을 제기하기가, 그리고 대안을 제기하려면 시간을 줘야 돼. 근데 이 발언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계가 딱 잡혔으니까 그거를 숙지하고 다시 생각할 시간이라는 그 뭐지 타협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돼. 그래서 나는 이 여왕 기젤라를 보면서, 물론 이 아주 소규모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폭정이잖아. 이 기젤라가 하는 거는 이 폭정에는 대항할 수 있는데, 폭정이 아닌 상태에서 과연 정말 이상적인 평등함이라는 게, 그것도 하나의 직선이나 정원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아닌가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자연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렇게요. 가뜩이나 멍한데 막 평등 막 이렇게. 오늘 힘드네. 야, 독일 그림 책이라서 그래. 독일 책에서 그런가 뭐. 네. 그런 우리한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을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점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인상적으로 딱 제시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층적인 의미를 복합적으로 아주 그냥 구성하는 데 능한. 자연스러운 듯 안 자연스러워. 되게 어색하다는데. 왜냐면 요 앞전이랑 요 앞전전에는 되게 뭔가 집중적으로 뭔가 작가 얘기하고 막 이렇게 갔다가, 원래는 초반에 우리 이런 식이었잖아. 맞아, 이런 식이었어. 완전 산만했잖아. 근데 오늘 다시 산만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근데, 좋습니다. 네. 왠지 되게 어색하다. 얼마 안 됐는데 3만으로 돌아온 게. 아니 근데 너무 공부가 부족한 작가라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 가뜩이나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와중에 더 모르는 작가야 이거. 그러니까 니콜라우스 하이데바흐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 독일 작가이긴 하잖아요. 저희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작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좀 관계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어떤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한테 우리 페이스북도 지금 이제 페이지 열었잖아요. 여기에 의견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네.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네, 아직 좋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진 않지만 곧.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혹시 저 신발에 대한 기젤라의 신발에 대한 정보를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아직도 궁금한, 네,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를 바랍니다. 자,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작업하러 가요. 네.